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대원여학원 대륙쌤입니다. 범인의자입니다. 네. 오늘은 뭘 할까요? 오늘 뭐 하기로 했죠? 제가 이제 영국 유학 가면 인종차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. 그쵸. 이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. 인종차별. 그럼 그렇죠. 우리가 우선 인종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차별. 예. 딱 도메인자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인종차별이다. 아니다. 하여튼 기준이 있잖아요. 그냥 저는 이제 네. 그것보다는 네. 인종, 그러니까 백인이, 흑인이네.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. 아니면 색깔, 얼굴 생김새. 네네. 이게 가장 큰 겁니다. 그렇죠. 어찌됐든 나에게 그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대하면 그쵸.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유색인종, 아시아 사람같이 보인이기 때문에 백인한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나에게 했다. 그런 것들이 있겠죠. 뭐 대표적으로 뭐 욕하고 다니는 거. 네. 백인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것들을 네. 우리가 스스로 네. 황색인이라고 하면 이상한가? 저가 생각한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라는 거는 차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나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.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민 분들은 차별이 있고 싱가포르에 가시면 더 심해요. 딱 차이니즈 계통. 우리 똑같이 생겼잖아요. 우리는 어떤 최상이야. 아 그래? 나 싱가포르 가고 있다. 방글라데시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노동자나 메이드 오신 분 진짜 개무시하는데 그래서 저가 또 오래 살았잖아요. 전 딱 인종차별이 뭐냐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마련한 나라들이 있고 차별을 자체를 금지법 차별 금지를 이런 걸 막아놓은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싱가포르는 어때요? 싱가포르는 딱 나눠져 있긴 해요. 근데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. 걔네 비슷한 건 있어요. 근데 걔네가 저희 좋은 건 뭐냐면 만약 메이드 가정부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권리를 어쨌든 인정을 해주고 그 국가에 보호해줘요. 보호 권리를. 예. 주인이 보험 주고 사는 보험을 사는 거죠. 그래서 주인이 사고 치든 뭐 해서 돈이 필요하면 보험금을 타가게끔 제도적으로 잘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. 돈으로 해결하는구나. 그쵸. 돈으로 해결해야죠. 뭐.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제가 이제 저런 질문 많이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한국과 비교하면 영국이나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네.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저희와 비슷한 또래라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요즘 아이살 학생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단일민족 그쵸, 이런 거 뭐 백인민족 맨날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단일민족 국가니까 다른 나라, 다른 민족들을 좀 배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재적이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훨씬 더 심하다고 느껴지고요. 그쵸. 우리나라는 이제 백인에게 더 우호적이고 우리하고 좀 다른 색깔들, 흑인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 특히나 이쪽에 오신 분들에게 대개는 조금 더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주제 조금 좁혀서 들어가면 영국에는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관련한 법이 좀 엄한 편인가요? 아주 엄하죠.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. 거기 인종차별금지법이라는 인종이든 그러니까 여기 차별이라는 건 어떤 차별도 다 포함돼요. 그러니까 남자로서 인종, 성별, 인종, 뭐 학력, 나이 뭐 이런 것들은 거기는 이력서 쓸 때 나이를 쓰지 않아요. 좋네요. 그리고 뭐 외모 이런 거 사진 안 넣잖아요. 사진도 안 넣어요? 안 넣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력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. 그렇죠. 딱딱 몇 줄 읽다 보면 누군지 딱 나오는데. 맞아요. 근데 영국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차별이지 이게.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뭐 임신 여부, 남자친구 여부, 술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냐? 있어요.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걸 강화했어요. 그래서 제가 뒤에 보일란 거 모르겠네. 얘가 이번에 학교에 갔을 때 Just a joke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농담이었다라고 단언하는데 Never joke, 농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것들을 영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럼 어쨌든 또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 가서 내가 차별받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당연히 느낄 수 있죠. 법적으로 있다라는 건 내가 그럼 학교에 찾아가서 난 인종차별받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어떠한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인종뿐만 아니라 어떤 차별이든 하더라도 엄청 엄격하게 다룬다고 알고 있어요. 엄격하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요즘 나오는 뉴스는 아니더라도 책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비일비재하지만 엄격하게 그걸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는데
영국은 심하게 있다. 자, 그럼 다시 좀 주제 약간 삐뚤어서 봐서 저희가 인종차별 가장 심한 나라 하면 항상 좀 떠오르는 나라 호주 쪽이에요. 백인들이 이런 우리 그냥 아는 상식으로 호주가 더 심하다. 네, 심하게 느껴지거든요.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우리하고는 기준을 호주의 인종차별 기준과 영국의 인종차별 기준을 좀 굳이 비교하면 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호주를 가보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업계 일을 하면서 여러 국가를 상대하시는 분들을 여러 곳 다 나라별로 영국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이렇게 다 만나봤을 때 제일 손꼽힌 국가를 캐나다를 손꼽히더라고요. 아, 캐나다가 인종차별 심하다. 안 심하다. 아, 안 심하다. 가장 안 심하다. 가장 안 심하다. 그 이유가 캐나다는 이제 제도적으로 여기 이제 땅덩어리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그렇죠. 사람이 없어. 안 부닥치네.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이민자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한대요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거. 그다음에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해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다수일 수 있잖아. 네, 그렇죠. 그걸 차별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호주는 저는 사실 평가를 하기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호주 사람을 겪어봤을 때는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. 근데 제 느낌에 호주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의 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들 물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더라고요. 자, 여기서 말씀드릴게요. 개인 의견입니다. 개인 의견. 호주가 왜 다른 게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호주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은근히 싱가포르 사람들이요. 저도 이제 느낀 게 저희 맨날 단일 민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처음에 가서 놀란 게 그 이게 밑에서 방글라데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메이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별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거 차별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들한테 몸에 익힌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. 어느 나라에 가든 차별이 있고 우리나라도 100% 있다고 보고요. 그럼요.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 그럼 학교에 뭐 적극적으로 알려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 그냥 그런 아이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약간 피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? 팁으로 저는 이렇게 권해요. 일단 내 스스로가 조금 오픈 마인드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3학월 달 되면 새학기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새로 가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봐요. 전혀 모르는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 내가 먼저 그렇게 열려갖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과 내가 조금 안티적으로 막 이렇게 틱틱거리면 상대방도 나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쵸.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차별이라는 걸 되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기숙사라고 하면 그런 사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결론은 오픈 마인드네요. 그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그 인종차별이 있을까요? 라는 주제는 결론은 당연히 있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.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거 차별 금지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 상당히 선진화된 나라다. 맞아요. 그건 맞습니다. 얻을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